제작 중 나오는 시점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거 계산해서 열흘 전에 서류 준비해서 그때 시세 맞게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계약하면 돼요.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제가 이 3.5톤으로 네. 시작하려 하는데, 네. 영업용 번호판 문의 드리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차량은 선정이 됐어요? 네, 이스즈 3.5톤 윙바디인데요. 예. 장축이고요. 네. 예, 네, 그거는 어디 매매 상사에서 구입했어요? 네, 그냥 신차로 그냥. 신차로요? 네네네. 출고는 언제죠? 출고는 아직은 이제 가계약만 돼 있는데, 일단 예상 출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 기간이 좀 있네요. 네네네, 미리 좀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뭐 계약을 못 하고 차량 출고, 그러니까 제작증 나오는 시기예요. 제작증. 제작증이요? 예, 출고되고 그게 아마 또 특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치면 아마, 특장까지 계산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거든요? 그러면 뭐 카고에서 제작증이 나오면 미리 넘버 달아놔도 되고, 일단은 제작증 나오기 한 열흘 전에 넘버 계약하면 되고요. 현재는 넘버 가격은 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금액이 그때 맞춰서 해야죠. 그때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무조건 바뀌죠. 이제 봄 전에는 가격이 무조건 상승해요. 일찍 해놓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죠. 지금 할 수가 없죠,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작증 나오기 열흘 전. 그때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해서 혹시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 이제 그냥 그렇게만 하면 시점에 돼요? 계약을 해놓고 열흘 전에 그 영업사원한테 미리 얘기해놓고 제작증 나오는 시점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거 계산해서 열흘 전에 서류 준비해서 그때 시세 맞게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계약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은 지금 어디세요? 김포에서 할 건데요. 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거기가 안산이죠, 네, 거기. 맞습니다. 제가 통화 그럼 끝나면 가깝네.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